입춘이 지나고 엊그제 우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는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봄 기운을 만끽하러 이쪽 변방으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뭐 나물 같은 걸 할지 푸릇푸릇한 저기 봄의 향기를 느끼러 나왔습니다. 봄처녀, 봄색시, 봄 안악내, 봄 안악내. 아, 날씨 진짜 좋으네요. 봄처녀 제 오시네. 그러니까 노래죠. 봄처녀 제 오시네. 봄처녀 제 앉아있네. 저기 앉아있네. 봄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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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봄바람에는 며느리 내보낸다면서요? 네. 그런다는데. 햇살이 따가우니까. 아, 따가워서 그러는 거야? 응. 봄바람이 추워서 그러는 줄 알았지. 쌀쌀해서. 아니요. 봄 햇볕이 따가우니까 얼굴 타니까. 아, 얼굴 상한다고. 그래서 며느리 내보낸다고. 가을에는 딸 내보내고. 요즘 세상은 둘 다 안 내보내, 딸은. 작년보다 더 빨리 왔는데. 그렇죠. 얘가 올해 안 추웠다는 소리야. 더 빨리 이게 더 자랐네. 그렇죠. 너무 늦었어요. 세월은 우리를 안 기다려줘. 아니 너무 굉장히 이거 봐봐. 날씨만 좋다면 말리면은 진짜로 좋구만. 꽃이 바람대. 네, 어떻게 말려? 없애, 없애. 억순이야, 억순이. 억새, 억순이, 억순이. 근데 모르지, 살만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야 언니 딱 우그지감인데 너무 삶아도 되겠어 이거요? 아니 생각보다 그때 우리가 제가 그때 그 드린 것도 이렇게 셌어요 언니? 그걸 안 셌죠? 그렇지. 걔는 벌써 얘하고 저기가 틀려. 저기가 틀리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한번 삶으면 뭐 돼지게 삶아봐야지. 아니 이게 겨울을 나고 난 거는 겨울을 이기고 나는 야채는 다 좋대요. 거지. 몸에 좋대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왔으니까 좀 따보죠 뭐. 오케이? 제가 좀 좋은 건데 더 아니 몸보신 하려고 몸보신 아니라 너무 뚱뚱하게 생겼다. 오늘 막 입어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싱싱한 거 좀 프레시한 거 채취하는데 의미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죠 날씨가. 난 김치하고 싶어. 그냥 봄 날씨를 즐깁시다. 언니. 예. 김치하려면 꼭대기만 따봐봐. 나 이거 김치해서 한번 꼭대기만... 그냥 잊어버린 듯이 삭혀볼까 봐. 그렇게 그렇게 꼭 익히면 될까. 그러니까 많이도 안 하고 씹어면 작은 말로 양하고 이거 그냥 익혀가지고 얘한테 얘하고 계속 어떻게 해먹으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 그거 해먹어도 되고. 또 이제 얘기해야지. 삼겹살 구워가지고 아, 맞아. 삼겹살 먹어. 삼겹살인가 그거? 삼겹살 수육 해가지고 먹어. 여름에 예예. 삭혀갖고 그냥 잊어버린 듯이 해서 넣어놔봐야지. 오늘 마침 바람도 별로 없고 화창한 날씨에 여기 이곳에 와보니 뒤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참 날씨는 참 잘 잡아가고 나왔는데 오늘 채취하고자 하는 푸릇푸릇한 것은 벌써
저기 세 딸까? 얘가 냉이야. 얘가 우리 명수 언니를 저 산사랑의 명이 냉이 맞아? 냉이 전문의로 네. 추천합니다. 내가 이게 밭을 하나를 파업한 사람. 어디 봐봐요. 물 떨어졌어요? 아 참. 이봐 냉이 향내 나. 아 냄새를 들 수도 없고. 아 냄새를 들 수도 없고. 오 향내 난다. 이거 뭐 많이. 근데 없이요. 없네. 진짜 귀하네. 그래도 미국에서 냉이를 발견한 것만도 한 것만 해. 큰 수확이잖아요.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같으니까 뭐야 이게. 이게 진짜 냉이란 말이야. 진짜 많이. 아. 아 세상에 신받다네. 수제자. 와 살살살살. 아. 자. 와. 이제는 버섯을 못. 이제 버섯을 못 한 줌 땄네. 한 주먹 냉이를 캐러 다니네요. 아, 나 이거 미국에 와서 이거 지금 수십 년 만에 이거 냉이 처음 캐보는 거야. 지난번에 그거 처음 캐보는 거예요. 이렇게 향도 진해요. 되게 와 세상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결국에는 긴가민가 한데 뿌리가 판명을 해주네. 뿌리가 예 뿌리가 판명을 해. 뿌리가 뿌리가 판명을 해. 냉이 처음 캘 때가 언제예요? 냉이 처음 캘 때가 내가 대략 젊었을 때 캤을 거 아니야.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10년? 10년 정도. 예. 그러면 천년 때는 안 캤네. 이런 거 안 캐네. 참 천년 때 냉이 뭐 그렇게 널린 게 이런 건데 뭐 굳이 캐러. 옛날에는 저기 별로 관심 없는데 요즘 예. 그 옛날 뭐랄까 엄마가 캐서 해줬지. 나이 들고부터 이제 그런 걸 찾아먹잖아. 건강 네. 건강 쪽으로 생각하고 네. 또 향이 너무 좋아. 이거요 그, 이렇게 길네. 향수 그런 것을 네. 찾아서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네. 거지.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신기했잖아요. 참 이 뿌리가 네. 진짜 길어. 참 가지 가세요. 참 거기 다 어디 드리고 일로 오세요. 여기 많이 저기 하나 캤어요? 네 하나 캤어요. 이거 봐. 자세가 근데 내 캐는 자세가 아니, 너무 퍽처럼 그냥 앉았다. 많으니까 이거 도망갈까 봐 지키고 있어야 돼. 어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맞추고 있어. 기죠? 예? 예? 오마이 갓 이거 봐 빨리 캐세요. 도망가니까 밭이야 밭. 이 정도 박사인지 몰랐죠? 나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근데 확실한 거 몰라서 사실은. 왜냐면은. 그치. 그 봐. 내가 확실한 거 알려준 거잖아. 이게 또 있을 정도지. 그때는 언니를 못 믿었지. 작년에는. 아, 정말. 언니가 뭘 알아. 근데 와서 보니까 올해 찌개 끓여 먹어보고 확실히 믿었지. 맞아. 내가 안다는 거를. 아니 걔가 이제는 확실히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정말 좋으네요. 화사한 날씨에 또 냉이도 캐고 아까 네. 골고루 하네 오늘 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긴 꿨거든. 꿨어요 언니? 네. 근데 지금 무슨 꿈 꿨나? 난 요새 꿈꾸면 우리 산악회가 몰라 내가 니들 해야 되는데 막 그 막 헤매. 어디를 늦게 가고 늦게 도착하고 막 그런 꿈이 막 깨지더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지. 언니 여기 진짜 좋다. 언니 나 이렇게 캡시다 우리. 신경을 많이 써서 왜 그러냐면은 또 나왔어요. 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맞아. 나도 산악회 꿈 꿨는데. 아. 근데 나는 저기였어요. 근데 오늘 누가 어느 저기가 나온다 그러대. 근데 내가 그 사람 꿈을 꿨거든요.
나도 꿨어. 왜 꿨냐면 나는 우리 남편이 네. 내가 팔, 내가 모텔을 하는데 내가 팔 아프다고 안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네. 했고. 근데 예. 또 마음으로 쪽으로 갔는데 방을 얻어놨대. 또 얻었어? 라고 나를 가자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제일이다. 우리의 사나이. 근데 저기 막 무슨 음식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자, 안 어디? 먹었어. 우리 나이 재생겨 바로 좀. 그래서 안 먹어가지고 그러세요. 아, 감기는 안 오고. 이거는 오겠다. 진짜 뿌리까지 먹어도 되겠어. 연애. 아 너무 좋다. 어머 이거 봐. 아니 안 보여. 너무 좋아. 회원님들 미안해요. 욕심내지 마세요. 다음 기회에 오겠죠. 미안해요. 우리는 이걸 우리밖에 못 먹겠네요. 그건 좀 적다. 그래도 괜찮네. 애기 닭해를 해. 어머 세상에 여기 완전히. 이거 이렇게 캐야 되는 거야? 끝까지. 맞아. 이렇게. 냄새가 완전히 아, 나네요. 진짜 좋다. 아 진짜 햇빛도 좋고 아, 미국에 와 내가 이 수십 년을 살면서 내 이거 나는 지금 이거 여기 와서 이거 냉이를 캐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 좋은 경험이고 또 남들 못 해본 거 한다는 데 대해서 출세했다고도 생각해. 출세했지. 자 출세했지. 나는 진짜 어떤 분들 이거 켜고 싶어도 못 캐. 아, 몰라서도 못 캐고 또 어디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두 분은 출세하셨네. 그러네요. 출세. 아니 사부님 때문에 저도 캤고 사부님 감사합니다. 예. 사부님. 아 내가 냉이는 꽉 잡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냉이. 아우 진짜 몰라서 못 캔다니까. 버섯은 내가 몰라서 맨날 꽁무니 쫓아다니는데. 완전히 냉이는 내가 완전히 전문이야 전문이. 아 이거 봐 아, 이거 캐는 것도 전문이야 그냥 어. 이렇게 끝까지 진짜 길다 그 뿌리. 네. 오 그건 진짜 다리 많아. 다리 많으네. 언니 팔 조심하세요. 나를 끊어지네. 어디 끊어진 않겠지만 진짜 크다 그것은이. 거기도 커요. 메이비 도련변이. 이거는 몇 개가 근처에 여기 이거 하나가 이것도 여기만 있잖아. 네 글쎄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없잖아. 근데 저쪽 애가 저기 우리가 여태 앉아서 캤던 데가 그게가 질이 좋아. 얘는 조그만하면서 질겨. 얘는 잘 자라는데 질겨. 어디 시장 다니면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채취한 거 좀 팔려고? 예 그럼 잘 팔아. 잘 보여야지 또 누가 사가지. 오늘 장이 샀나 여기? 예 장 샀어요. 오늘 장 선장순이에요. 미안해 많이 없어서 많이 보여주고 선장순입니다. 어디 얼마 식당 가보고? 네 선장순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아 참 실합니다. 실해 이게 많이 오늘 못 따가지고 예, 선착순으로 요 한 끼 먹을 거 충분하죠? 예예 예, 저희는 예, 충분합니다. 아, 참. 두 식구예요? 두 식구. 두 식구예요. 아 근데 손자도 줘야 손자도 줘야지. 딸도 줘야 되고 딸도 줘야 옆에 되고. 있는 또 사위도 줘야 되고. 맞아 사위도 줘야 되고. 아, 싱싱하네. 네. 아, 딸 참. 먼저 준다고 말이 나온다는데 왜 내가 손자 먼저 말이 아니, 나오나 모르 진짜로 예. 보세요. 어머 싱싱해. 우리 명수님은 네. 요거 가지고 와서 뭘 됐냐고? 된장찌개에 찌개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된장찌개 한 토끼 끓여먹고 나무거리는 안 돼가 질겨가지고 나무는 좀 질긴 것 같아요. 정남씨는? 아 저도 똑같죠. 근데 네. 그만 된장찌개 먹어요. 뽑혔어. 참. 그리고요 조금은 삶아가지고 무쳐 먹어볼까요? 아니요 저기 얼리세요. 얼려요? 얼려가지고 물이랑 같이 네 우리 그런 다음에 애들 된장찌개 할 때 끓여 먹어요. 조금 더 땄으면은 한국시장 가갖고 물물교환 좀 한번 쓰겠는데. 안 되겠는데요? 만약에 물물교환 한다고 뭘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요? 어. 이해 먹을래? 난 안 바꿀래. 안 바꿔? 네 맞아 이거는 진짜 그렇네. 이거 못 바꿀 것 같아요? 어느 것보다 감좋다. 그래도 근 한 시간 땄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콧물까지 열려가 못하겠어. 팔았고. 나는 집까지 봤는데. 집값이랑 벌었나 모르겠네. 이거 팔으면
시킬까 나올래는? 안 나올 것 같아. 아, 수고하셨어요. 네. 아이고. 어.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이, 저기 뭐야?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많이. 아, 그래. 맞아요. 우리 또 보조가 두 명이. 제자가. 그래도 나는 오늘 화창한 날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냉이도 캐고 아까 갓도 좀 채취했죠. 너무 좋아. 네. 봄 내음을 좀 맡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네요. 맞아. 참. 그래서 햇빛도 너무 좋지. 또 올해 또 스승이 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또 내년에는 또 스승님 제끼고 올라가는 아니에요. 절대 안 제끼게. 저희가 또 절대로 안 되는 안 되지요. 저희가 또 우리의 또 우리 하면 전남이 관이죠. 바람이 좀 강하다. 네. 늘 바람이 좀 여기가 있어요. 계란도 톡. 이렇게 해야 뭐, 뭘 아냐요. 손톱으로 안 해. 쫄깃거리는 맛이 나는 거라고. 라면이 배그를 만날 때 색깔이 더 노래인가? 더 국물이 띡해지고 불을 좀 키울까요? 안 키워도 끓는데요? 너무 끓어봤자 우리는 풍기 가야 돼 같은 시대 관여서 이제 이렇게 조금 놔두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저 회장님 저 차 튀겨 주세요. 맛있겠다. 튀겨서 가져와야 바람막이 가져와야지 안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맛있겠죠? 맛있겠다. 라면, 야외에서 라면 먹기에도 참 좋은 날씨다. 네. 예.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 또 김치를 좀, 김치를 한 가닥 얹어서. 국물 시원하다. 라면 좀 안 익었어, 괜찮아요? 아니, 익었는데? 운전 먼 거리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글쎄, 오늘 또 집에만 있기가 좀 따분해서 나왔더니 또 그런 대로 좀 의미가 날씨가? 있네요. 네, 아주 너무 좋으네요. 냉이를 계속 좋아하는. 맞아요. 귀한 냉이. 스승님을 잘 만나서 그래. 스승님 잘 만나서. 나 미국 와서 냉이 처음 캐봐. 처음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좀 안 캐봤어. 뭐, 아, 지난번 좀 캤지만은. 지난번에 그 냉이 캔 것도 아니지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캐보는 거예요. 냉이를 그렇게 찾고 싶었었는데. 네, 냉이를 발견을 못했었어요. 맞아, 못했지. 아, 살아가면서 뭐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거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맞아요. 쏠쏠해요. 쏠쏠하고 그 이렇게 사소한 그런 거에서 그 느끼는 행복, 그 고향의 추억, 뭐 이런 거, 맞아. 네, 그런 의미가 너무 아마 이런 거 보고 너무 신기해하는 것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전 너무 신기해. 네,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 명수님도 우리하고 이렇게 뭐랄까 취미가 맞아가지고 장족의 발전을 했어.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하냐 할 수도 있어. 근데 맞아. 취미가 맞아갖고 나온 것 맞아. 좋고 우리가 미팅이 한 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 이 미팅이 갑자기 그렇지. 한 시간 걸 한 시간에 가자. 오는 거리지 뭘. 가자. 나중에 올 때는 명수님 끼워주지 말자고. 냉이밭 가르쳐주고 나니까 대신하네. 대신하네. 그럼 뭐 냉이 그때는 없을게요. 나 안 데리고 오면 바로 올 거야. 나 안 데리고 오면 냉이가 숨어버릴 거야. 숨어버려. 그럼 냉이가 숨어버릴 거야.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냉이가 숨어버릴 거야. 그 아줌니 왜 안 모시고 가시오? 아이고. 놀려 먹는 재미도 재밌네. 재밌죠? 맛있어. 가지고 서비스니까 서비스. 역시 우리들은 서비스 정신. 고마우니까. 우리도 이거 하나 사야 돼 이거. 바이마트에서 샀대. 예, 수고. 언니 사놓고 언니. 됐어. 그런 거 힘 주지 마. 아이고. 나 이번 저기 이거는 나도 그거 큰 거 갤런 하나 저기 한다. 하나 사. 큰 거 있거든 한국에서 사왔던 거. 근데 이제 여기도 큰더라고. 아니 물이 맛있더라고 진짜로 내가. 지금 저희들은 약수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살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순서가 없는 거라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 사라지는 건 아닌데. 물이 맛있으니까. 오늘 외출을 재밌게 하고 며칠 마주 와서 마지막으로 또 장식을 자르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까 내기보다 내고 있던 좋네 나. 아 멋을 아는구만. 멋있는 바로에 담아오니까 그냥 컵에 담아오니까 그냥. 도로 다닐 때도 재밌지만은 또 맞아요. 먹는 재미가 또 맞아요. 예, 예. 운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별 말씀이요. 예. 오늘 또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맛있죠. 분위기로 예. 먹지 맛으로 먹습니까? 예. 아 세련되셔서 이제. 아, 덕분에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진짜 어젯밤에 꿈 잘 꿨나 봐. 예. 오늘 아주 즐거운 진짜 봄 여행 잘했어요. 파파야 샐러드? 네. 네, 아이고. 네, 아주 잘했네. 데코레이션. 좀 뭐가 틀려도 틀리죠? 응. 언니 스타일. 뭐가 틀려도 틀려. 왜 해야지? 회장님도 돌아가시죠. 이거 마일드로 해라 그랬어요. 핫타이를 베타이 몇 개야? 아스파라가스? 우리 쨍 한번 합시다 또. 엄청 기네요. 맛있게 먹읍시다. 세 분의 만수분강을 위하여. 됐어. 핫소스는 이거 맛있어. 응? 핫소스? 안돼. 하나 더. 오케이, 땡큐.
해가 떨어지니까 금방 깜깜해진다. 밖에 봐봐.